제7쪽입니다. 문소자훈 선천지하근 신법야니에 도계중중기하야 만화만사생우심은하야옴 말기중백천은 변시태극이요 삼십이음과 삼십이양은 변시양의요 십육음과 십육양저의 변시사상이요 팔음팔양저의 변시팔계니라. 우알만물만화계종자리유출이니에 시신법이 계종중기니라. 문토수무문이나 오중일 언지후대에 분리호시는 하야옴 말선천도는 금소사제 시일세지운으로 언지님 약폐이고금12만9600년도 역지시자권자요 소이일일시비시도 역지시자권자니 도종복상추기거니라. 우알이월언지하면 자코니지는 월지시생이니 초삼일야옴 지태즉 월지상현이니 초팔일야옴 지건즉 월지망이니 시보일야오 지손즉 월지시휴니 시팔일야오 지간즉 월지하현이니 23일야오 지군즉 월지회니 삼십일이라니람 우아리리래 유일일지운하고 일세에 유일세지운하님 대이천지지종시와 소이인물지생사와 원이고금지세변이 개불외호차님 지시일계영허소식지리니람 여납 가법에 건납가빔하고 곤납을계하고 이납기하고 감납술하고 손납신하고 진납경하고 대납정하고 간납평이 역시찬이라. 백지훈 소자 운 선천지학은 신법이니 도계 종중기하야 만화 만사 생우심은 하야오. 여기 있는 심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질문을 하는 거지요. 문 묻건데 소자가 즉 소광절이
선천의 학문은 심법이 아니. 여기 심을 저는 중심이라고 보고 싶어요. 속, 중심.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중심. 중심법이니 도계 종중기하야. 그림이 다 속중자예요. 이제 속으로부터 나와서 속으로부터 일어나서 만화 만사 만 가지의 변화와 오만 가지의 일들이 생우심은 하여 그 속에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 하도 낙서를 할 때도 가운데를 전부 오라는 중심수로 봤지요.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파급이 되고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천지학은 심법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 심법을 저는 중심법이라 본다. 중심.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왈, 기중 백천은 변시 태극이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빈 공간 있지요? 가운데. 여기가 태극이다. 태극. 태극이요. 32음과 32양 변시 양이요. 이 반을 딱 자르면 첫 번째 효는 전부 32가 양이고 32가 음이지요. 그것이 양의에 해당되고 또 여기 두 번째 2효째 가서는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이지요. 그래서 16음과 16양저 변시 사상이요. 16개의 음과 16개의 양이 변시 곧 사상이 되고 8음 8양저 그 속에 그 다음엔 또 8개가 양 8개가 음인데 3이 세 번째 그런 거죠. 팔음과 팔양이 변시 팔개니라. 팔개인데 찾아보세요. 여기 첫 번째 건께부터 여기까지는 일건천 속에는 건께가 들어있어요. 건. 다시 이게 말씀을 드려보죠. 이 원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덟 개 괘는 밑에 있는 삼액 괘는 전부 다 건께예요. 아니 만물 만화 개종 자리 유출이니 그러니 만물과 만화가 다 자리라는 것은 절인데 절이는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기로부터 유출 흘러나온 것이니 여긴 어디예요? 가운데 태극이지요. 이 가운데를 가운데 심자가 있어요. 마음심자가 마음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심자가 있어요. 가운데 심. 그리고 중자도 가운데 중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중자가 있어요. 중심이라고 하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 만화가 개종절이 유출인 자리 유출이 우리 발음. 중국 발음은 절이고. 그렇습니다. 시 심법이 개종중기니라. 그러니 이걸 근거로 볼 때 이것은 심법, 즉 중심법이 개종중기라. 다 속 가운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심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문, 도수, 무문이라 묻건대 그림에는 비록 문, 글이 붙어있진 않으나 오 종일 언지후대 내가 종일토록 날이 다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분리후시는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리자는 떠날 리자 떠나지 않는 것은 하여 우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 태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 왈 선천도는 금소사제 시 이 일세지 운으로 언지니 말하되 선천도는 선천의 도는 지금 그린 사람이 그 선천도를 그린 사람이 일세의 운수로서 즉 일세의 운행으로서 말을 한 것이니 이거는 1년 단위 돌아가는 걸 가지고 지난번에 왜 응? 하지동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1년 돌아가는 걸. 네, 그렇죠? 그러나 야 대이 고금 인저 지금 이거는 1년 돌아가는 걸 가지고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신데 그런데 크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또 확대하는 거죠.
12만 9600년도. 이게 이제 천체 운행하는 적이라고 그래요. 12만 9600년도 역지시 자권자요. 또한 다만 이 속에 들어있을 뿐이야. 이 권자 속에 있을 뿐이야. 크게는 12만 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도 그렇고, 지구 생성 이후에도 그렇고, 작게는 소위 1일 12시도, 작게는 하루 12시간도, 12시간이라는 것은 자축, 인묘, 진사오미, 그걸 시로 따지는 거예요. 역, 지시, 자권자니, 또한 다만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 도, 종, 복상, 진기간이라. 도자는 모두 도자예요. 모두 다. 복상, 추기건이라. 복궤로부터, 그죠? 진하련인 복궤. 북쪽 맨 밑에 있는 거, 그죠? 복궤로부터 추기건. 미루어서 나간 것일 뿐이다. 이거죠. 밑에 자 있어요? 자. 우리 자지발이니까. 자시는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자지발은 12시를 말하는 거죠. 언제? 동지자지반이에요. 동진날 자시. 동진날 12시. 그때부터 일양이 시생해서 천지가 돌아가는 것이. 하루로 말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12만 9600년을 가지고 말해도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또 1년을 가지고 말해도 그때부터 출발해서 한 해가 돌아가더라 이거지. 5월, 2월 언지 하면 또 월로서, 월은 음력이죠? 월로서 말을 해보면 자, 곤이지는 곤궤로부터 진궤에 이르기까지 한번 짚어보실래요? 곤궤로부터 진궤에 이르기까지는 월지 시생이니 추삼일야오. 달이 처음 생기는 것이니 초사은 날을 말하고. 집어볼 수 있어요? 네. 지, 태이, 월지, 상현이니 그 태로부터 태에 이르르면 월지 상현, 달이 상현달이 돼요. 그러니 초8일야 그때는 초여드레 날이 되는 거고. 지건즉, 이제 정남에 왔어요. 지건즉 월지망이니 건에 이르르면 월지망 달이 보름이 되니 15일이요. 보름이 되는 거죠. 지손즉 월지시휴니 손괴에 이르게 되면 달이 비로소 이지러지기 시작하니 18일야 18의 날이 되는 거고. 지간즉 월지하연이니 간괴에 이르게 되면 달이 하연 달이 되니 23일 24은 날이 되고, 지 군직 월지 회니 군궤에 이르르면 달이 금음에 이르르니 30일이 되더라. 한 달로 말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5월 1일에 유 1일지 운하고, 그렇게 따질 때 하루에는 하루의 운행 법칙이 있고, 근데 거기다 숫자를 붙여서 운수라고 하지요. 하루의 운수가 있고, 일세유 일세지문하니 한 해에는 또 한 해의 운행법이 있으니, 또 운수가 있으니, 대이 천지지 종시와 크게는 천지가 시작돼서 마무리지는, 천지가 생겨서 끝날 때까지와 소위 인물지 생사와 작게는 사람과 저 물체들이 생겼다가 죽는 것과 원이 고금지 세변이 멀리는, 시기적으로 멀리는 예나 지금의 세상 변화하는 것이 개 불외호 자니 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지시 일개 영허 소식질이니라. 거기 영허 소식 그 네 글자에다 체크를 해보세요. 지시 다만 하나의 영허 찾다가 기울어지고 소는 사라지고 식은 불어나는 거죠. 영허 소식의 이치일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 영허 소식을 여러 사람들이 담았는데 담은 대표적인 예가 납갑법이라고 그래요. 납갑법.
거기는 그 갑을 정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것을 거기다가 이 원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원을 그릴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듯이 거기다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건에는 갑과 임을 배치해 놓고 곤에는 을과 계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는 기를 배치하고 감은 수를 배치하고 소는 신을 배치하고 지는 경을 배치하고 태는 정을 배치하고 간은 병을 배치했던 것이 이런 이해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나 그 법칙도 속에는 뜯어보면 골자는 영허소식 네 글자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에는 하루에 돌아가는 것도 영허소식. 해가 떴다, 올라갔다, 이제 정중앙에 떴다,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한 바퀴 도는 것도 그렇고 달이 떴다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 성장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허소식의 이치를 벗어남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 납가법이라든지 거기 보면 도가의 수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